방금 게임 라덱과 빅장의 경기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구라 선수의 격투 본능, 격투 네. 센스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더 느껴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스파와 철권을 아, 두 체급 다 재패를 하겠다는 그의 야망까지 저희가 어! 아 방금 타이밍 정말 안 되게 좋았죠. 네, 확정. 니가나나가 선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 자 서머솔트. 네. 자, 구라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아, 썸머솔트로 네. 마무리하면서 실패가 되니까 아, 차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 공격이 멈췄거든요. 구라 선수 지금 네. 가일 상대를 많이 안 해봤거나 네.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해법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에라 모르겠다 중간. 자, 잡기로 일단은 처음 분위기 좋게 갑니다 구라. 자, 니가와 나랑가는 일단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윤의 내격축을 잘 끌어주고. 아, 공중 잡기. 좀 뛰는 타이밍이 약간은 좀 쉬웠죠. 아, 지금 내격축을 쓰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구라유 뒤로 넘기고 썸머솔트. 네, 자비가 없어요. 자, 내격축 가드시키고요. 다시 내격축. 구라. 아, 전방전실 후에 아,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썸머솔트. 자, 니가 나란가. 체력은 비슷합니다 지금. 구라 선수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운영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잡았어요. 아, 일단 참았습니다. 잘 참았어요. 구라 선수가 계속적으로 썸머를 지르는 것을 확인하고 네. 이번에 한번 참아봤어요.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자,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중간 구라 이상각. 아, 역가드. 다시 썸머. 이렇게 썸머를 계속 질러주면 윤을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격축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을 수도 없고. 소리꾼. 아, 가 잡기. 아, 과감한 잡기. 아, 다시 썸머. 다시 썸머. 자, EX 소리꾼으로 마무리되면서 자비가 없네요. 자비가. 리가와 나란가 가일이 구라 선수에게 한 세트를 먼저 네. 따왔습니다. 예, 바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라운드. 아, 자, 다시 썸머 잡기. 네, 잡기 심리. 아, 방금 잡기 카운터로 누렸죠? 예. 자, 구라 다시 썸머. 아, 자신이 잡히고요. 아, 호박자 타이밍 괜찮았고. 자, 내격축을 안 찍는 것으로 생각을 했나요? 아, 안 찍을 순 없죠. 자, 절초 후반을. 아, EX. 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자, EX 절초 해봤지만 빗나가고. 자, 다시 구석에 있지만. 아, 계속 구석에 써버렸다. 있는 게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격축. 자, 아, 썸머솔트로 또 마무리하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니가와 나랑가는 지금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이 유저들이여, 썸머를 질러라. 네. 유는 맞을 것이다. 라데프 선수와는 다른 해법이에요. 자, 다시 썸머 나오나요? 아, 언제 나올지 제가 다 기대가 되네요 이제. 자, 아, 철상고를 쓰려고 했지만 아깝고. 철상고 이상각. 예, 이상각 너무 좋았고요. 자, 반대로 떨어졌지만 가드시키지 못했고. 아, 여기서 세이빙을 한번 모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고요. 자, 가일 대 윤, 윤 대 가일의 대결. 이렇게 가일이 좀 더 유리한 양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나요? 아, 이거는 아, 이제 사실 내격축을 이런 상황에서도 질러주는 게 지금 구라 선수가 정말 잘 참으면서 운영을 잘해가고 있거든요. 아, 만약에 이번 게임도 가일의 니가 나랑가 선수가 따내간다면 네. 아, 구라 선수 탈락하는 거지만. 아, 방금 놓쳤고.
자, 드라 선수. 자, 어떤 식으로 공격을 들어가야 될지 지금, 아, 이게 소닉 붐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에너지가 더 없어요. 또 가야 돼요. 아, 이거는 썸머소프트 가드 데미지로 죽을 수 있는데요. 아, 전방전신 후에! 아, 데미지가! 아, 이렇게 해서! 아, 중손 강 이상각이었으면 끝났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아, 그렇지만 방금 네. 구라 선수의 그 플레이는 네. 정말 철권의 고수, 격투 네. 게임의 고수답게 정말 아, 잘 좋은 수였죠. 예. 굉장히 좋은 수였고 정말 타이밍도 좋았고요. 네. 구라 선수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리가와 나랑가 선수는 가이리 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제시를 했어요. 네. 방송으로 정말 쉽습니다. 네.